여러분, 안녕하세요. LB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2019년 도테라 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이시나요? 요가 컬렉션, 도테라의 프레지던셜 다이아몬드인 엘레나 바우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테라와 함께 같이 만든 이 블렌드인데, 요가 블렌드인데, 이 요가 블렌드는 따란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향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악기라고 저 많이 안 썼는데, 진짜 너무 좋은 컬렉션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너무 좋고, 요가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요가 안 하시는 분들에게도 명상이나 이런 거할 때, 명상, 뭐 기도 이런 거할때 아주 크게 도움되는 그런 블렌드인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윈터그린, 얼마 전에 제가 비디오로도 만들었는데, 윈터그린 오일, 그리고 시베리안 펄, 미국에서는 사이베리안 펄라고 해요. 시베리안이라고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아이 발음을 다 이로 발음 아니 이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시베리안 펄인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출시됐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고 매일 쓰는 오일 중에 하나인 클레리세이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패츄리 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총 7가지 오일이 이번에 오늘부터 출시가 되었어요. 이총 7가지 오일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디에다 쓰면 좋은지에 대한 리뷰 아닌 리뷰를 제가 먼저 써봤으니까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이 비디오를 보시고 제품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러면 stay tuned, guys.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가 컬렉션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은 센터링 블렌드, 집중력 블렌드로 나온, 센터링 블렌드로 나온 얼라인이라는 오일이에요. 얼라인 오일은 자기 수용감이나 신뢰감, 그 다음에 유연한 태도를 지니게 도와주는 블렌드로서 조화감과 집중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요가 자세로는 전사 자세 2, 그 다음에 삼각 자세, 빗장 자세, 앉아서 하는 명상 등에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무관심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명상, 기도, 그 다음 화나 분노가 통제가 안 돼서 불균형을 이룰 때도 이 얼라인 블렌드를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 향수로도 무조건 대체하셔도 옳습니다. 이건 정말 향수로도 최고고요. 그리고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팔찌 많잖아요, 요새. 목걸이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착용을 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그 향기도 은은하게 나고, 여기 손목에 닿으면서 직접적으로 오일이 몸에 닿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평온함이나 집중을 요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얼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블렌 오일은 버거뭇, 그 다음에 코리안더, 마조람, 페퍼민트, 제라니움, 바질, 자스민, 로즈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라인 오일을 몸에 바르시게 될 경우, 특히 이런 목이나 뭐 햇빛에 직접 닿는 부분에 바르게 될 경우에는 햇빛을 12시간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시트러스 오일인 버거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물좀한잔 마실게요. 슬림앤세시 오일 두세 방울 넣고 뜨거운 물로 지금 티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일은 여러분 바로 스테딩 블렌드라고 하는, 안정 블렌드라고 하는 앵커입니다. 앵커. 이 오일은 안정감이나 침착성, 그 다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차분하면서 풍부한 향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다질 때 활용하면 좋은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사용할 때 추천하는 요가 자세는 앉은 명상 자세, 그 다음에 뭐 좌상 비틀기 자세, 그 다음에 부무드라 자세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오일은 라벤더, 그 다음에 시다워드, 프랑킨센스, 샌들우드, 그 다음에 블랙페퍼, 패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패출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프랑킨센스랑 패출리랑 라벤더, 샌들우드 향이 여기서 느껴져요. 딱 느껴져요. 그리고 이 오일은 용감하고 그 다음에 차분을 요할 때, 그리고 진정, 뭐 휴식 이런 거 등이 필요할 때, 그리고 단절되었다 생각할 때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오일입니다. 자, 그리고 요가 컬렉션의 마지막 오일은 한국에서는 어센드로 나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라이즈로 나가고 있는 엔라이트닝, 깨달음 블렌드예요. 깨달음 블렌드인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행복감, 용기,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달콤한 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더큰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블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몽, 그 다음 레몬, 사이베리안 펄, 그러니까 시베리안 펄, 그 다음 멜리사, 그리고 오스만투스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맡아보시면 이 레몬이랑 자몽 덕분에 향이 되게 밝고 약간은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모티베이션 블렌드랑 살짝, 아주 살짝 비슷한 향이 나요. 너무너무 달콤한 향이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오일을 쓰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요가 자세는 활 당기기 자세, 그 다음에 반달 자세, 그 다음 비틀 반달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액션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액션이 필요하니까 한 방울 떨어뜨릴게요. 네, 역시 여러분, 제가 이세 가지 지금 알려드린 세 가지 요가 컬렉션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센드 오일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시트러스 블리스가 주는 그 특유함 있잖아요. 업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오일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분 상승이나 용기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맑은 사고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 뭔가 이렇게 챌린지가 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챌린지가 한국말로 도전이라고 하면 맞나요? 그리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우울감 등이 있을 때이 어라이즈, 그러니까 어센드 오일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100% 추천하는 오일입니다. 이 향이 정말 좋아요. 상큼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알려드릴 오일은 제가 어제 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포스팅한 이 패출리라는 오일입니다. 패출리 오일은 향이 깊고 진득한, 그러니까 머스크 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향이 나거든요. 가볍지 않으면서 깊고 고급진 그런 향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베티버랑 약간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베티버랑은 좀더 다른 그런 향인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정, 그 다음에 뭐 이뇨, 항진균성, 그 다음에 항산성 등의 속성을 가진 오일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나 도파민 이슈 같은 거, 그리고 건조한 피부, 머리 비듬, 그 다음에 농가진, 그리고 스트레치 마크나 피부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 벌레나 모기 퇴치 등에도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오일입니다. 이 향이 지금 딱 제가 맡아보니까 벌레가 싫어할 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한, 유튜브 채널에 포스팅한 오일인데, 윈터그린 오일입니다. 윈터그린 오일은 딥블루에 들어가 있는 주 오일이기도 하고요. 상큼하고, 뭐라고 하지? 상큼한 향을 주는 그런 재생성의 특징을 가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근육통이나 염증, inflammation, 염증, 뭐 그다음에 관절염, 그다음에 치아 미백에 이 오일이랑 베이킹 소다랑 같이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비듬 등에 쓰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이 상쾌한 향을 집에서 나게 하게끔
원할 때는 윈터그린 오일이랑 와일드 오렌지를 같은 방울수를 디퓨저에 넣고 디퓨징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틀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큼한 정말 업리프팅 시켜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은 2017년 컨벤션에서 출시된 시베리안 퍼 약간 이거 사이베리안 퍼라고 미국에서는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시베리안 퍼라고 나갈 거고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이름이 시베리아죠. 러시아에서 온 오일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나 항균성, 그다음에 항염증, 해독, 그다음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등의 속성을 주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통증, 염증, 근육통, 뭐 류마티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감기, 플루, 열 등의 그러니까 면역력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오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균형이나 전립선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 그리고 불안함이나 뭐 앵자이어티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함이나 내가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 우리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그럴 때이 사이베리안 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무릎 주위나 이런 류마티즘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베리안 펄두 방울, 그다음에 코파이바 오일 두 방울, 그리고 코코넛 오일 여섯 방울로 같이 섞어서 무릎 주위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그러면은 아주 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테라의 신제품, 2019년 신제품 에센셜 오일 컬렉션 키트의 마지막 제품은 바로 제가 여성분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꼭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 클래리세이지 오일입니다. 클래리세이지 얼마 전에 제 포스팅을 했는데 클래리세이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세트산 리날릴이라는 제품이 이 오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분이 주는 게 진정, 그다음에 커밍, 수딩 이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진정과 안정을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호르몬 관련해서 사용하면 아주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호르몬뿐만 아니라 뭐 호르몬이랑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월경 문제, 그다음에 일반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다음 폐경기, 핫플래시, 그다음 불면증 등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클래리세이지는 제가 그 10ml 롤러버블에다가 20방울 넣고 만들어서 샤워하고 나와서 그리고 자기 전에 자궁 이쪽에다가 그리고 양쪽 안쪽 복숭아뼈에다가 매일 발라주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호르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월경이나 이런 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테스티모니, 그러니까 증언 비슷하게 이 클래리세이지랑 클래리컴 오일에 대해서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이거 가장 추천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부터 도테라 코리아에서 출시된 2019년 에센셜 오일 신제품 컬렉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요가 컬렉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중 블렌드, 그 다음에 그라운딩 블렌드인 스테딩 블렌드, 앵커, 그 다음 엔라이트닝 블렌드인 어라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윈터그린 오일도 나와 있고 패츄리 클래리세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시베리안 펄입니다. 이총 7가지 오일을, 요가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오일은 전부 다 5ml 사이즈예요. 5ml는 약 80방울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오일은 15ml 사이즈입니다. 15ml 사이즈 오일은 약 275방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1월 31일까지 구매를 하시게 되면 25% 할인된 가격인 17만 8천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회원분들도 물론 다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직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가입비 만원 내시고
이 제품 바로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이 클래리세이지 오일 안 써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베리안 퍼도 아주 많이 일상에서 쓰이거든요. 특히 면역 부분에. 그러니까 아직 안 써보시는 분들, 그리고 패출리도 체중 감량이나 이런 거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써보시는 분들, 그리고 시도해보시고 싶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따로 DM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소셜미디어 타고 오셔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회원을 제거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이메일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데, 물론 제가 하는 비디오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다른 분들이 하는 비디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영상으로 보는 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책으로 직접 보시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100PB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도테라 사업자들, 그리고 오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책을 이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왕 사용하실 거 정확히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회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비디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